민주통합당 박지원 최고위원이 당내 논란 속에 결국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공정한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돌아온 박지원이 민주통합당의 정권교체를 이루겠습니다. 또한 개파를 떠나 정권교체에 집중하는 통합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대립과 분열의 벽을 허물고 통합의 정신을 살려 신도와 비호, 호남과 비호남이 없는 오로지 민주통합당만이 존재해야 합니다. 박 최고위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해찬 당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단한 논란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박 최고위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문화부 장관과 비서실장을 지냈고 18대 국회에선 정책위 의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했습니다. 다음 달 4일 원내대표 경선은 박지원 최고위원, 이낙연, 전병헌, 유인태 의원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천지TV 이인호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